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우리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캐스트 제목이 좀 난잡하죠. 네 줄인데 이거 다 뭐 숫자, 한글, 일본말, 영어말 뭐 이렇게 4개 국어. 숫자는 4개 국어 해석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뭔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써봤는데 여러분. 100일 남았잖아요. 100일 이제 갓 지났습니다. 사실 100일 거의 100일 남았는데 3개월이면요 정말 많은 게 변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정말 막판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이 초과 달성되냐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걸 많이 잃어버리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그 3개월 어떻게 100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100일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8월 평가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해봤는데 올해 참 신기하게도 9평을 8월에 치죠. 여기 이제 뭐 전체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춰서 뭐 추석과 관련이 또 있겠고 학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8월 평가원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참 매년 이렇게 하나의 통과 의례로서 진행하던 9월 평가원이 9월에 치던 평가원 모의 평가가 8월에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8평하면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한 달도 안 남은 요 8월 평가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치고 싶죠? 8월 평가원 정말 너무 잘 치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 8월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평가원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야?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그냥 번역이라기보단 그냥 발음을 그대로 써 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선생님도 이를 잘 몰라요. 오겐키 데스까가 돼요. 오겐키 데스까.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영화 러브레터의 여자 주인공이 눈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한겨울에 오겐키 데스까? 이러면서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뭔가 아주 절절한 외침. 그런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인사말인데 여러분. 사실 뭐 D100이기도 하고 8월 평가원이기도 한데 지금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시작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생사를 묻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했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한 3주 전에 썸머 부스터를 올려드리면서 이 여름방학을 뜨겁게 한번 보내보자. 혹시나 계획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썸머 부스터를 출발점으로 삼아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한 친구들 혹시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꼭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살아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꼭 썸머 부스터를 한 친구들이 아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잘 그걸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9월 평가원, 8월 평가원을 앞두고 있고 100일을 앞두고 있는 딱 수능 100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여름을 시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자, 야, 이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 굉장히 남자 주인공이랑 굉장히 뭔가요? 되게 이렇게 뭐 간절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렇게 뭔가 뭐랄까 진실된 이런 이렇게 소통을 좀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러브레터가 뭐 이렇게 사실 말이 안 된 영화였어요. 뭐 이렇게 과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뭐 편지를 써놨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이런 되게 서정적인 영화였는데 마지막 점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여름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것이고 9평을 앞두고 8평을 앞두고 되게 긴장도 될 것이고 저걸 잘 치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려고 계획했던 게 실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9평을 치고 나서 진짜 슬럼프에 빠지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입시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언제나 반복됐던 일이고 그만큼 모두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그걸 묵묵히 실천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성공이란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밀고 나가는 그 꿋꿋함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구평을 정말 잘 쳐도요. 방심, 순간 방심하면 또 수능이 나락을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 D100이든 8월 평가원을 앞두고든 뭐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9평까지 해내자. 그리고 9평을 정확하게 또 덤덤하게 평가해보고 한 번 더 가자. 9월 한 번 더 가고 10월 한 번 더 가면 수능이거든요. 그렇게만 가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여러분이 애초에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있잖아. 선생님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요거 꼭 요거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선생님 그 15개의 미션 여기 밑에 링크 다시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페이지에 15개의 미션인데 그 중에 3개의 미션은 그냥 뭐 OT 좀 그 영상 좀 보고 해봐라 이런 얘기랑 모의고사 좀 응시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고 12개의 주제가 있어요. 사실 그 12개의 주제는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 수학원이 7개 지수로그가 그냥 나오기보다는 요새 자연수 정수 조건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져. 그래프와 도형은 전형적이고도 전통적인 영역이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대칭, 주기, 특히 대칭이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생수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은 이제 어떠한 유형으로도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려운 난이도부터 좀 쉬운 문제부터 원과 다각형이 골고루 또 빈칸으로도 나오면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최근 6평에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도 쉬울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등차등비가 준킬러급으로 나오죠. 여기도 자연수, 정수조건, 부호조건, 합조건이 막 섞여서 꽤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점화식의 발견적 초로는 뭐 예약이 돼 있지미 나온다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선생님이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최근 기출에서 다 뽑아낸 가장 중요한 준킬러의 출제 포인트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밑에 여러분 링크 달아드린 거 잘 보시고 썸머부스터로 연결하면 어떤 기출이냐. 이것도 2.5등급 이상이랑 2.5등급 이하로 나눠놨어. 출발점이 똑같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의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9평에 가시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수트는 기출형이 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조금은 넓은 편인데 미분 가능성과 함수 결정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미분 가능성은 뭐 수능 수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근과 접선은 다른 개념보다 미분을 활용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얘랑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저걸 통해서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들, 대표 문제들. 특히 최근에는 구간별로 함수를 정의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졌거든. 구간별로 결정된 함수, 게다가 함수의 변환, 이거는 대칭, 평행이동 중심에 그것을 함수의 성격, 대칭이동시켰다, 평행이동시켰다를 활용한 함수의 정접분 문제, 이것은 과거 기출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막 나오고 있고요.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로서 적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자명하게 6평에서부터 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런 주제들로 최근 기출의 문제들을 선별해놨고 선생님 BTK 강의에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포인트를 다 선별해놨어요. 하나의 미션당 한 두세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여러분 정 내가 진짜 수원수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전히 막막해요 라는 사람은 선생님이 선별해준 요 주제로 한번 싹 훑어보고 9평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본인이 하고 있던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완료하셔도 돼요. 그것이 9평을 앞둔 수능을 100일 앞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기로 했던 것만 제대로 완수해도 좋다. 혹시 부족하다면 이걸 참고하시라. 오가인끼 데스크라는 이 인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한 3주 남짓 남아있는 9평 있잖아요.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그때
9편 끝나고 한 번 더 여러분 불러볼게요.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선생님은 그런 어떤 인사를 하면서 9편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정말 우리 불태우면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한번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리 또 강에서 만나고 9평 이후에 또 캐스트 찍으면서 해설 강에서 만나고 계속 열심히 또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